책의 나를 받드는 글. 책은 마음의 밭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슬기의 높이를 돋군다. 우리는 책으로 좁은 우를 넘어서 오랜 때와 먼 곳을 보고 뛰어난 삶과 만나며 올바른 길을 찾는다. 지난 1987년 독서의 계절인 가을, 한글날과 인접해 있는 팔만대장경의 왕관일인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최종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들의 출판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오늘, 책으로 소통해온 우리 출판인들의 삶이 늘 편안하시고 미를 바라며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 그 지혜의 보고인 책과 함께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완성한 직후에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고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정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고려만은 그 국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몽고의 국경 안으로 포섭됐을 때 우리는 16년 동안이나 대장경의 판본을 인쇄를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출판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이 대부분 발행인들이었는데 편집자로서는 아마 제가 최초로 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기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이 편집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을 받게 돼가지고 조금 민망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례를 열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편집자들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문화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제 초기 단계인데 지금 하는 거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큰 활력이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각오도 한번 되새겨보고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心情也非常的激动. 我个人认为呢, 这个奖呢，不仅是对我近二十年来对中韩出版文化界交流，所做出贡献的一种奖励，也是呢对那个中韩两国长期以来，不断那个深入的出版文化交流的一种肯定。